예, 이번 시간은 퍼가모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스마나 교회를 봤었는데, 스마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였었고, 퍼가모 교회는 타협의 교회라는 그 전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곱 교회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 일치하는 것, 내용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시대에 대한 그 묘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라오디킨, 그 외에 다른 교회 시대들도 시사점들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12절부터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진 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친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칼을 가지신 분이 왜 언급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서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9장도 같이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여기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은 심판을 하는 칼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할례, 성령을 통해 영적인 할례를 받을 때는 말씀의 칼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관절과 골수라는 언급은 여기서는 별개로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나눈다. 혼과 영이 붙어 있습니까? 예, 붙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영적으로 생긴 몸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안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공기처럼 채워져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공기가 빠져서 쭈글쭈글해진 그런 그 축구공 같은 상태에 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묘사하자면 피, 내피, 그 바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과 영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팽팽한 바람이 팽팽하게 차 있으면은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는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그 혼과 영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그 자연스러운 체계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의 영은 그 혼을 주관하고 주관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영에서 혼에서 몸으로 순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순서를 타락하고 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죄인들은 자연인들은 실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주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혼 혹은 육이 주도를 하는 것이에요. 혼이 주도를 하지만 육이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 같이 취급된다. 잠깐 하자면은 그 얘기를 한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작용을 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수술의 칼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심판하는 것인데 찾아볼 구절은 시편 74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예, 리비아단의 머리는 붉은 용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시내 반도에 시내 광야에서 인도할 때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던 그 때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니까는 여기 머리들은 그때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부서진 것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머리들이 각기 해당하는 나라들, 그 세상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 나라들은 차례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집트도 무너졌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도, 고대 로마 제국까지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머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준비된 것입니다.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산산조각 내셨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도 이 사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읽어보시면은 주께서 그 칼로 리비아단을 찌르신다, 살해하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12절에 계시록 2장 12절에 나와야 했던 이유는 13절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탄의 자리가 있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이것이 우리가 규명해야 될 문제인데 사탄이 거하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정해진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또 정해져 있죠. 이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편제하시죠. 무소부재 하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무소부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온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도 다 채우고 있는 것이요. 성령이 계신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일곱을 통해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소부재다. 근데 사탄은 악령들을 통해서 그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수행하지만은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성이 없고 또 사탄은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하나님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와서 머문다면은 그 특정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죠. 사탄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령들은 공중 권세의 명령을 듣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The Power of the Air라고 되어 있듯이 이 우리 공기가 차 있는 첫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공중인데 공중에 공중 권세라는 자들이 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일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들을 내려보내서 이 땅의 일들을 사건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체계가 정립이 되죠. 사탄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공중권세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공중권세는 이 악령들을 움직여서 이 땅의 일들을 주관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가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요. 근데 지금은 공중권세를 통해서 간접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간접 지배를 한다. 근데 사탄 자신이 이 땅으로 쫓겨났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거의 땅에 쫓겨난 것과 다름없는 시이 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그 사탄의 자리를 이 땅에 먼저 와서 준비할 것이요. 터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표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로 일하는 자인 것이요. 사탄의 권세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탄의 자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전 3년 반때 적그리스도의 자리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그 보좌가 될 것입니다. 교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가라고 스스로 일컫는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인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 땅에서 그 통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가 바로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바티칸으로 가서 교황이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순교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 안티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교회사에 그런 확실하게 기록된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AD 350,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러한 성도가 존재했을 수도 있죠. 아니,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실제의 관계는 이 모형 자체도 실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가 그런 그때 고난을 받고 순교했던 일이 있었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실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 이상이 순교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 순교한 그런 경기장에서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안티파라는 사람이 여기에 언급될 만큼 그런 대단한 비중이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으로 남겨놓고, 적인 부분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따로 말할 것이 없죠. 역사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언적으로는 여기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점이 여기서 이 안티파라는 인물에 대한 중점이 그래서 자연히 예언적인 부분에 거의 다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데 순교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성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성경 내적으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성경 외적인 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두 바빌론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은 19세기에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이 고대 역사학자가 쓴 책이지만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신비종교 바빌론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또그 책의 내러티브를 따라가자면, 책의 그 논리 구조를 보자면은 바빌론으로부터 계승된 그 신비종교의 창시자가 니므롯과 그 바벨탑을 지은 니므롯과 그의 처였던 세미라미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탐무스가 있었고, 니므롯이 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죽임을 당한 것인데, 그래서 탐무스의 그런 섭정이 되어서 그와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미라미스가. 그래서 거기서 바빌론 신비 종교를 창시한 것이 세미라미스다. 그런 얘기가 있고, 니므롯을 죽인 그 당사자가 바로 그때 족장이었던 세미라, 이런
그런 신화, 그런 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샘이었을지 그건 잘 모르지만 샘이 그만큼 대단한 그런 위상을 그와의 예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샘이 그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샘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야펫 함샘 이렇게 되는데 샘이 막강한 권세를 받은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 제사장 그리고 이그 이스라엘 민족도 샘에서 나왔죠. 그 제사장 민족이 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땅에서 이 종교 부문에서 가장 탁월한 신앙과 종교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인종이 샘이 된 것이요. 영적으로 영성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이 안티파라는 성도가 순교를 할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 순교한다는 여기에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신실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로마나 바티칸 안에서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이 사탄의 자리가 그때 거기 있을 것이고, 그때 세계 통합과 세계 종교, 단일 종교인 로마 캐토릭,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 그렇게 될 로마 캐토릭을 반대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걸 것인가, 아니면은 좀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가. 그래서 저는 약간의 추론을 덧붙여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상목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의 8에서 11장 17절에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와 그의 오른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잠시 죽임을 당한다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에는 다시 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이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그 사람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권세가 이세 가지 요소 표범, 곰, 사자 이것은 각기 그 세계 권세를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두고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리를 준다. 용은 여기에 자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앉지는 않았지만 위에 있지만은 여기에 마련해 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바티칸인 것이죠. 자리를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그전 3년 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3절에서 보면 13장 3절에서 보면 상처 이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이요. 죽게 된것 같았으나 약간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사람들 앞에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가서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후 3년 반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요. 그 일을 누군가가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 자체가 이런 일을 자작극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암시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어떤 자원자가 나서서 그렇게 암살 혹은 공개 살해를 실행한 것이요. 그래서 실행했는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누군가가 누구냐 하는 것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슬렘이거나 혹은 유대인이거나. 그 외에는 가능성이 없죠.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 환란 성도 부류까지 포함시켜서 말해야 모슬렘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환란 중반까지 모슬렘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면은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살해하는 자가 나올 것이요.
그래서 라크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와 1980년에 그 아그자의 살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슬렘 쪽을 치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여야 되는데 이 안티파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순전히 추정이니까 14절에서 다시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한이그 발람의 교리를 지켜서 음행하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유대인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러한 거치는 것을 놓아서 범죄케 했던 일을 그 발람이 자행했다. 발람은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습니까? 발락에게 사주를 받았죠. 이게 모형적으로 보면 바알 있고 발람 있고 발락 있죠. 다 B로 시작하는 이 불길한 BBB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알은 그 사탄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크만 박사의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모아방 발락은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인 발람은 그 종교적인 그 인물이기 때문에 둘째 짐승 그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에서 아까 보았지만은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11절에 나오는 것이요. 근데 그 선후 관계는 그 땅하고 등장하느냐 그 전에 등장하느냐 하는 선후 관계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계시록은 그이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지만은 그 앞뒤가 막 앞뒤 순서가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이요. 순서가 이게 리와인드 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 때를 전삼년반이 끝나는 정확한 그 시점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요. 또 전삼년 반때이 후반부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런 미혹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발람은 실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또 제기돼. 발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라칸 박사는 왜 그것을 높게 보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민수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세번 등장하는데 그 일반 서신서 즉그 초기 서신서라고도 하고 일반 서신서라고도 하는 이 환란 시대의 교리가 있는 그 서신서들의 두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유다서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에 또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발람은 대환란 때 실제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유다서에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발람과 그러한 발람의 영이 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의 영이라 활동할 수도 있고 그 자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유다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멸망하게 그런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모략을 수행했던 인물이 발람이다. 근데 그는 행적과도 닮았고 코라의 그러한 모방과도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아벨을 쳐서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 형제 살인자, 그리고 예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카인의 길로 갔다. 카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가? 그는 물질을 사랑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결국 도시를 짓고, 이 도시를 짓고 상업과 상공업을 발달시킨 것이 이 카인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지금의 도시 문명도 카인에서 온 것이에요. 아리스토도 큰 바빌론을 건축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세상 모든 장사꾼들이 그 엄청난 도성으로 떼돈을 버는 것이죠. 그 카인의 길이라는 것은 큰 도성과 탐욕을 말하는 것이요. 그 발람이 잘못이라는 것은 역시 탐심과 연관이 되는데 돈입니다. 유다가 그렇게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런 자기 스승에게 배신이라는 그런 못할 짓을 했던 그것도 돈이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달려갔고, 코라의 모반,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러한 찬탈이었었죠. 마치 사탄이 자기의 위치, 덮는 그룹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욕심을 내고 저희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리라고 했던 교만의 버금가는 그런 모반이었던 것입니다. 모두 사탄과 관련되고 또 살인과 관련되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자체고 코라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발람의 교리는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저주하기 위해서 발라함을 썼는데 발라함은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이요. 직접 저주하지 않고 대신에 저주받게 만드는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짓게끔 유도하는 것이요. 이 발람의 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도록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죄를 지은 것이요. 이것은 그 1차원적인 죄,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죄인들이 짓는 그런 죄들이 있죠. 뭐 조폭이나 깡패나 그런 사람들도 1차원적인 그 죄들을 짓는 것이에요. 근데 조폭 위에는 그런 보스가 있고 그 어둠의 세계의 중간급 이상 되는 자들은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죄를 시켜서 자기 자신은 죄를 안 짓는 채 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바로 이 발람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한층 더 간교한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요. 예수회나 혹은 그 일루미나티나 그런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벌받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요. 아주 고등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학자들보다 훨씬 유식한 것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수를 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사주 받아서, 그런 실족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처벌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도 죄를 지었을 때그 죄는 다스리시는 것이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한 자들은, 유도한 자들은 더 중한 죄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음행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음행이고, 영적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상의 앞에다 제물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로마 가톨릭은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놓은 것이요.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귀 교제.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장해서 미사라는 의식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식탁이 되는 것이요. 마귀들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마귀들의 식탁은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목으로 바꾼 것뿐이지, 그 실질은 그 사육제인 것입니다. 인신제사, 즉 사육제인 것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신비적인 그런 능력을 받아서 거기서 영생을 얻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사이다. 15절에, 그러나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킨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콜라파의 교리는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지 체감하고 싶다면은 로만 캐토릭에서 보면은 아는 것이죠. 거기는 완전한 성직 계급 제도가 하나의 그 신분 제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신분에 걸맞는 의상들이 있고, 권위가 따로 있고, 사람들을 그런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바빌론 종교에서 온 것이, 신비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 그런 신비 종교의 제사장들은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권력의 핵심은 그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된 고해 성사 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가 이것을 창안했다라고 두 바빌론이라는 책에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그러한 일거수일투족과 비밀을 다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또 다른 것이죠. CIA나 그런 그 모사드나 이런 국정원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돈을 지불한다든지, 사람을 사서 돈을 지불한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무슨 뭘 해야 되는데, 캐토릭은 그런 걸다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비밀을 다 구하는 것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 캐토릭 교도들은 의무적으로 날라리 신자가 아닌 이상에는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수상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것입니다. 캐토릭 나라에는 그 꼭대기에서 이 밑바닥에 노숙자까지 다 캐토릭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라는 다 캐토릭 손에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다 공개가 안된 것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은 엄청난 부를 쌓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그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또 권력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토릭이 밀어줬던 세계 권세들이 있죠. 무솔리니가 있고, 그리고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도 밀어줬었는데 왜그 캐톨릭이 밀어줬던 제국들은 다 시들해지고 멸망해버리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잘안된 것이에요. 원리적으로는 이 바빌론 종교는 세계 통합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예. 또그 왕들이 캐톨릭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배반하게 만들어서 이 바빌론 유수라든 아이 아비뇽 유수라든지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권세를 낮추고 꺾어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 세계 종교 통합을 못했던 것입니다. 세계 정치 통합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할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그 교회에 주면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니콜라파의 교리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권위주의는 있습니다. 신분 제도도 있지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척 하는 것이요. 지금은 이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체 하는 것입니다. 왜 나라들 이 민주국가 그런 신분제가 인정 안 되는 민주국가에 가서 그렇게 행세하다가는 돌을 맞기 때문에 구식이라 그러한 그 중세시대처럼 하게 되면은 돌을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요. 근데 앞으로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문자 그대로 중세시대에 성직자가 최고봉에 있고 밑에 백성들이 압제를 당한 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 니콜라파. 문제는 개신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과 면역력과 또 영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히려 동화되어 있는 형편인 것이죠. 탈권위가 만연해 있기도 하고 오히려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된 이두 가지가 개신교를 망치고 있는 것이요. 탈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꺾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자 목사들이 이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잡고 있는 것이죠. 다수 진출해서 하게 되면은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아담을 머리로 세우고 이브를 그 돕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는 직분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 제사장을 안 주신 것이요. 근데 지금은 이 체계를 어기고 남녀는 동등하다고 해서 이제 뭐 목사도 여자고 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여집사라는 것은 아주 당연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탈권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권세, 바른 그러한 권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권위를 추종하게 됐죠. 잘못된 권위 세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나쁜 것이 더 나쁜 제2, 제3의 그런 대체되는 권위가 들어와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이 교인들 위해 군림한다. 여자 목사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할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세벨 같은 경우에 이세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녀는 이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자칭 여선지자 여기서 20절에서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말씀하는 이 이세벨은 그때 권세가 치맛바람이라 참으로 대단한 여자였었죠. 포로왕의 딸이었고 그녀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였는데 아합왕에게 시집을 와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죠. 지금의 이 여자 목사들은 사실상 이세벨의 행보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걸 추구 안할것 같지만은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도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하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런 정치적인 권세가 막강했던 것이요. 지금은 탈 권위가 되는 거라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자 목사들이 되면은 남자 목사들이 이 교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주의를 행사하는 것 대신에 여자들은 다정다감하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권세를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권위를 누리는 자리에 서면은 거기서 남용하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더 악독하게 독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게 이세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권위를 버리지 말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질렸다는 것이죠. 권위주의에 질렸다. 그래서 다른 데 눈을 돌렸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니콜라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리다. 성직자라고 해서 일반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잔치에서 좋은 자리를 찾고 시장에서 무난 인사 받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보와 똑같은 것입니다. 16절에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칼로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라는 것은 이 퍼가모 교회에 있는 이 타락한 자들인데 타락한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그 캐토릭 교회와 연합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그들이 저주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계시록 18장 4절.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거기에 환란 성도들도 같이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이 이 캐토릭 교회에서 주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요. 이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과 음행이라는 그 타락한 종교 의식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종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연합하거나 혹은 통합되거나 유대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닌데 연합은 하게 되는 것이요. 공존은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이스라엘이 그 이웃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곁눈질 하다가 본격적으로 했듯이 그렇게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줘서 먹게 하리라. 또 내가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특별히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서 문자적인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이게 문자적이라는 사실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딱그 어떤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은 이걸 상징적으로 안 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해석이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내 상식과 내 어떤 내 잣대와 내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 좁디좁은 소견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문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멋대로 상징적으로 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알레고리적 해석, 견강부회식, 억지 해석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 해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충실하게 교차 검증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구절 같은 게 17절의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진 만나는 문자적으로 감추어진 만나인 것이요. 자, 만나는 어디서 내렸죠?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하늘 어디서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땅에 깔렸을 때는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곡식 나달처럼 수확해서 이 맷돌에 갈면 그래서 빵이나 그런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왔던 것입니다. 반죽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식물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리비아단의 머리를 우리가 살펴봤었지만은 리비아단은 뱀이죠. 뱀 파충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충류도 파충류인데 그 머리를 주님께서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만나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실제 본 일이 없죠. 붉은 용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용이 얼마나 큰지, 그 용의 머리가 또 얼마나 큰지, 그것이 사람의 먹이가 될수 있는 그런 성질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묘사를 했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박해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는 광야에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물질로부터 충족되고 이 세상 주고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요. 그 복음 전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걸 세상의 물질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들은 또 돈은 어디서 이그 하나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털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만나에 대한 그 역설적인 진리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히 사실로 이것을 온전히 그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성경의 불가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돌에는 그 돌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 이 돌이다. 자, 이 새로운 이름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새 이름과 같은 이름일 것입니다. 에서는 새 이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 이름은 자신의 새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새 이름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어쩌면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요. 근데 이 사람도 새 이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흰 돌이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돌이라는 것이 문자적인 돌이겠지만은 이것은 필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일 것입니다. 수 있고 그 이름이 써질 수 있는 기록될 수 있는 돌이라면은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같은 돌일 수도 있고 그 십계명의 돌판은 주님께서 직접 새기셨죠. 모세가 이 망치와 정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름을 그 돌에 기록하셨든지 주님 자신의 새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은 경우 원의 증표를 마음속에 갖고 있죠. 우리 구원의 보증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 어네스트라는 것은 그 보증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보증금 할때그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본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하나의 약조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 계약은 주님께서 완수하시겠다는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그 성령의 보증, 즉 구원의 보장이 마음속에 있다. 그또 인이 쳐져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혼에 있죠. 그렇다면 그 우리 구원의 보장은 우리 혼과 또는 우리 영에 새겨져 있겠죠. 혼과 영에 있겠죠. 근데 여기 흰 돌은 혼이나 영은 아닐 테니까 흰 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의 보장이 가변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마음은 우리한테서 빠져나가서 없어지지 않지만 돌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여기 본문에 잃어버린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이것이 이들의 특성, 이 구원을 받은 환난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보장은 유동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확고하다.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허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